안녕하세요. 티니미 캠핑입니다. 저희 캠핑 영상이 시작하기 전 1분만 저희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행복 크리에이터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크리에이터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런 시기에도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굶고 있는 아이들, 예상치 못하게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행복 크리에이터가 그런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포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도시락을 뭐 직접 갖다 준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저희 영상에 댓글,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그게 이제 결식아동들한테 도시락으로 배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댓글과 도시락이 1:1 매칭이 돼서 이 아이들에게 도시락이 배달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절실한 댓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시대 때 굶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땐 저희가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한 일이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도울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꼭 이 도시락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락이 하나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소중한 일이니만큼 꼭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캠핑 오니까 어때? 좋아? 제가 돌 던져 여기 앞에서. 너 좋아하는 돌. 여기는 맨날 사람이 많아서 못 왔는데 맞아. 이제 오늘 처음 들어. 이제 맨날 왔다 그냥 갔는데 처음 와보네. 그지? 터틀 돔을 치자. 돔 치워놓고 돔을 여기다 해놓고 애들 오면은 우리가 옆으로 더 치면 안 되나? 뭐 그래야겠다. 쟤 또 올라왔어 저기. 어? 쟤 저기 또 올라왔어. 헤르. 일단 여기 있는 거 짐을 빼지 말고. 성훈이 오빠랑 갔을 때 도킹 해놓고 양쪽 문 왔다 갔다 했잖아. 양쪽으로. 여기 낀 거 밀어. 저기 친구 있나? 밀어. 아닌가? 옳지. 집어넣어. 밀어 밀어. 쭉쭉쭉 밀어. 세게 밀어. 밀어. 쭉쭉쭉쭉. 아 이제 이거 집어넣자. 조심해. 아니 거기 너가 껴줘야지. 꼈어. 어떻게 한다고? 해줘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미는 거야? 써. 길게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빼야 돼. 아 이걸 이렇게 민 다음에? 벌침을 이렇게 민 다음에 길게 나오면 이렇게 손으로 자꾸 빼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좋았다. 아 이거 붓기 시작한다 이제. 이제 부을 것 같아. 지금 부었어? 지금 부었어. 엄마 피나. 여기라고? 응. 이게 잠깐만 잠깐만 나 어? 이게 맞는 사이즈가 아니야. 아니 잠깐만 타임 안 들렸나? 잠깐만 천천히 아예 못 들었는데. 앞으로 가봐. 여기 안 맞아 크기. 저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가서 좀만 더
수도. 원래 차 대고서 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쳐가지고. 쓰레기 안 남기게 진짜 잘하자. 아니 다 그래 봉다리 해놨어요. 아 진짜? 네, 다 준비를 해놓은 거야? 네 이거 주먹 사이즈에 들어갑니다. 고친 거야? 왜? 저 TV 설치하려고 갖고 온 거야. TV? 진짜 TV야? 저거 여기 TV. 아, TV 빌렸어? 그거 그냥 구워 먹어도 되는 거야, 우리 거는 아니고, 빌렸거든. 너무 큰가, 이거? 아니? 이거랑 똑같나?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내가 까준다고 해놓고. 야, 내가 해준다고 해놓고. 언니 아까워. 오, 내가 다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왜 말만. 야, 이거 한잔하자. 야, 우리 한잔하자, 이따. 짠. 오. 뭘 먼저 먹어야 되나? 와. 진짜 대박이다. 다가미야 다 캔 거야. 이거. 사실 여섯 살. 석학을. 뭐라고? 사실 여섯. 와. 진짜 먹고 싶다. 뭐 안 먹어? 나. 아 진짜 맛있어. 역시 제철에 먹는 이 맛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싹다. 가지러 언제 해? 맛있어? 이건 맛있다로 끝낼 문제가 아닌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거를? 거기서? 이거 하나 뺄까? 그지? 네. 유미야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좋아? 진짜 이게 진짜 캠핑이다. 그지? 또 좋겠고? 미쳤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봐. 누가 먹을 거야? 바다면 이제. 먹지 마. 언니 딱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대박. 진짜 맛있어. 그렇죠. 살짝 얼어. 이렇게 살짝 사. 아이고. 아, 예쁘긴 하다. 이거 됐다. 술 한 잔 말고. 고추도 올리라고 했어. 아, 맞아, 고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는 구운 거. 그거 구운 거. 짠. 오. 언제 해? 이건 맛있다로 끝낼 문제가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를? 그런 거 막 하더라고 진짜로. 저희 동생들이랑 놀러 왔거든요. 네. 인사해 다가마. 안녕하세요, 태인이 형 동생 이다가미라고 합니다. 좀 도라예요. 바지락 술집을 지금 4시간째 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제가 이거 좀 까줘. 바지락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이거를 사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자기가 이거 좀 까주라. 이거 까 이거 딴 거 먹어 딴 거 이거. 그거 안 까지더라. 이거 안 익었어. 동죽하고 바지락. 그게 동죽이야 이게? 온 거야? 이걸 만들라고? 네네. 빨리 가자. 빨리 하자. 시작. 괜찮아?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여기가 남노일 강변 유연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되게 신기했어.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그지?
근데 여기가 그거에 비하면 사람이 덜 있는 진짜 거야. 여름에는 우리 오고 싶었는데 오고 싶어도 꽉 차서 못 왔잖아. 자리가 없어서 이제 아구리 벌리면은 여기다가 그거 넣어서 먹으면 돼. 뭐? 치즈? 저 사진 찍어야 되는데 손이 너무 더럽네. 진주 같아. 이 가리비살이 진주 같아. 이거는 가리비구이, 이거는 석화굴찜, 이거는 그냥 석화굴. 석화굴 회. 저 바지락찜. 아니 내 거 알아서 해. 그거 그냥 미지근하게 해놓은 거예요. 아 그래? 나 두고. 엄마 여기 너무 따뜻한데? 술찜? 바지락 술찜. 바지락 술찜? 어. 와 대박이다 진짜. 너 살 뺀다면서. 응 맞아요. 근데 좀 맞아. 먹으려고. 원래 여기다가 그래서 올리브 오일하고 파스타 해가지고. 지금 할 거야? 해야죠. 가져왔으니까. 대박. 파스타 먹고 왔어. 자기야. 응? 나 먹었어. 알았어. 진짜 맛있어. 너 오늘 진짜 파이팅 있게 먹는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오늘은 진짜 내가 해산물 진짜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아니 해산물 안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나 해산물 너무 좋아해. 다 너무 잘 먹었어 진짜. 너 덕에 너무 잘 먹었다. 4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유 4시간이 10분 만에 다 했잖아. 해산물을 막 많이 못 먹으니까 저는 진짜 맛있는 것만 먹어요. 진짜 맛있는 것만 먹는데. 기가 막힌 것만 먹어. 미미야 너 오늘 근데 진짜 맛있나 봐. 진짜 내가 해산물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에 너무 맛있게 해줬어. 내가 해산물을 잘 안 해주잖아. 태인이는 해산물을 잘 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요? 해산물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해산물 쪽은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해드릴게요. 가끔 이 별미로 해서 하였어. 엄청 깔끔한 맛. 이게 약간 칼국수랑 그 파스타 그 사이야. 살짝 불러야 돼. 응? 그냥 얘네들 비누빵을 노래하는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아마 몰랐네. 응? 잘 시간이다. 야. 진짜 깔끔하지. 먹었을 때 딴 거는 입에 남는데. 이런 스파게티를 먹다니. 이제 그만. 템페이스. 치즈 갑니다. 치즈 올려. 먹으면은 입에서 그 크림 맛이 나잖아요. 얘는 입에서 뭔가 크게 뭔가 남지 않아요. 그게 너무 맛있다. 목에 남는 그런 건 있는데. 되게 고급스러워. 그렇죠.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심지어 제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네, 들어가는 게 뭐 올리브유랑 조개밖에 없으니까 썰 것도 없어요 얘네 심지어. 봉골레야 이게? 이것도 봉골레. 약간 봉골레가 이런 맛이야? 네 봉골레가 좀 이런데 조개만 조금 더 많이 나죠? 오일도 좀 오일리하다. 오일보다는 이거 먹으니까 그거 먹고 싶다. 샴페인. 아 그쵸. 화이트 와인 샴페인 진짜 맛있죠. 너 알아? 네, 치즈입니다. 돔페르뇽. 오 돔페르뇽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네. 잠깐만. 회음도 줘. 소세치즈? 네. 아씨 어떡하지? 왜?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미치겠네.
너 진짜 오늘 뭐 먹을 거에 미쳤구나 오늘. 그 정도 사람이 있었어. 검정 뭐가? 지금 이제 이걸 틀어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반대로 반사시켜가지고 이렇게 돌게 하는 건데 선풍기 파워가 좀 더 세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먹어봐. 네? 물 들어갔다는데? 아, 추워? 물에 들어갔다 왔어? 예상보다 춥더라고요. 몸 좀 녹여라, 그걸로. 내가 생각해도 몸 좀 녹여. 추울 때 먹으면 딱이야. 몸 살살 녹아. 그거 알아? 돈다, 돈다. 응? 딱 돌아요. 그치, 딱 네. 안에서 돌. 따뜻한 게 돌아? 네, 따뜻한 게 돌아요. 들어갔다 오기 잘했네. 아니, 어떻게 아침에 물에 들어갔다 와? 물에 들어갔다 왔어. 들어갔다잖아. 아, 그냥 들어갔다 오면. 아, 근데 쌀쌀하더라 새벽에는. 춥지 이제 새벽에 다시. 그러니까 이제 날씨 이제 동계 캠핑 완전 접어들 때라서. 그치, 춥지. 이제 가자 자기야. 나 좀 이따가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아 빨리. 이게 우리 어떻게 됐을까? 반갑습니다. 해봐봐. 야 다가마, 야 너무 잘 먹었다. 어 너무 재밌었어. 어 지금 여기 우리 나 흔적 없이 가는 거지? 어. 그 나줘 나줘. 어. 다시. 어. 아 또 잡았어? 그만 잡아. 이쁘시고 가자. 여기 잘 먹고 잘 살게. 집에 가서 가면 진짜 많아. 가자. 캠핑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보여 너네. 가자. 와, 이렇게
그러니까.